저는 지금 도서관에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 수업이 캠브리지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이 있는데 이제 비기너, 하이 비기너,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이렇게 네 개의 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요일을 착각해가지고 인터미디에이트 반인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더라고요. 왜 이렇게 쉽지 수업이? 내가 실력을 많이 들었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비기너 반이어가지고 쉬었던 거였어. 그래서 오늘 인터미디에이트 반하고 하이 비기너 반 두 개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비기너 반은 뭔가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Good, better, best, 뭐 bad, worse, wors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배워서 그래서 혹시 도서관에 관심, 도서관 무료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밖에서 먹으려고 다 도시락 싸갖고 갔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 아, 왜 하필 비가 오는 거야. 다음에 꼭 야경을 보면서 밥을 먹자. 그럽시다. We go way back. 이거 따라서 해야지. We go way back. We go way back. We go way back. 등을 받쳐주겠다. I got your back. Don't worry, I got your back. 친한 친구에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부모님에게도 쓸 수 있어요. 친한 지인인데 나의 어렵다. old friend가 아니라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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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친구 아니야? 아, 콩글리시 friend friend 콩글리시 She is my friend's friend. 되게 쉽네요. 정말 말 그대로 맞잖아. My friend's friend 하면 Yeah, she's my friend's friend. Yeah, she's my friend's friend. She's my friend's friend. She's my friend's friend. 아, 터치, 터치야. 연락하기 전에 제가 keep in touch라고 하잖아. Keep in touch. We lost touch. We lost touch. We lost touch.
전개 완전 빨라. 그치? 헉! 대박. 어떡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오. 맛있어 보여. 먹자. 저희는 지금 코스트코에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옆으로 메는 거 하나씩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다 와보려고요. 과연 얼마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제 오른쪽. 오른쪽? 그 캠브리지에서 자전거 타면 얼마나 걸려? 자전거는 한 24분. 24분? 어, 왕복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야? 24분이면 근데... 내가 출근하는 딱 시간이야. 그치. 그래서 먼 거리는 되게... 아니야. 먼 거리 아니야. 어. 근데 짐이 있으면 무거운데 큰 짐 말고 이렇게 한번 오늘 해보자. 그래, 해보자. 자전거 반납하고 코스트코 가는 길이 좀 머네요. 10분을 걸어야 되네요. 7분. 미국 오면 미국에 맞춰야지.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나? 그래. 금방 가겠지? 배고픈 것보다 배고파. 7분이면 그냥 코앞이지. 배고파. 딱 나오는데 앞에. 아, 드디어 도착했어. 이렇게 옆에 뭐 와인의 모아도 있고. 와, 힘들었다. 여기 못 들어가나? 아, 못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카트를 놓고 어디 앉아 있을까? 카트를 일단 놓고. 어, 춥다. 해지니까. 와. 춥다 진짜. 추워 추워. 아, 우버가 생각보다 안 비싸네. 아, 뭐야. 오늘 석양 왜 이렇게 있어?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너무 그냥 공기가 깨끗한가? 여기 파스텔. 오늘은 저희가 코스트코 갔다 온 걸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고 올 때만 우버 탔는데 우버 비용이 한 18 정도 나와서 캠브리지까지 한 20불이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진짜 싼 게 진짜 많아요. 비프, 로메인, 랩빗 스테이크 이게 52불 정도고 엄청 크거든요. 이거 소분 할 거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고 싶은 요리가 좀 많아져서 다짐육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를 해보고 싶어서 갈비도 한번 사봤고 닭도 한국에서 온 삼계탕 재료를 해가지고 치킨도 해먹고 해먹을 생각이에요. 이거는 돼지고기인데 저번에 먹은 삼겹살 비계가 너무 많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괜찮으면 재구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연어를 샀습니다. 24불이어서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감자도 엄청
칠해가지고 이거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헤이마켓에서 산 것보다 더 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가닉 시금치도 사고 아보카도도 진짜 사겠었어요. 저번에 먹었던 멜론 맛있어가지고 샀고 이번에는 복숭아도 한번 사봤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진짜 실해서 잘 산 것 같아요. 양파도 샀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샀어요. 그리고 크루아상 이게 5.99불이어서 엄청 큰데 두고두고 먹을 것 같고 먹고 싶던 과자 커피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는 신랑 회사에서 당 떨어질 때마다 먹으라고 하나 샀어요. 통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10불도 안 됐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맛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빼먹으면 아쉬운 와인도 한 병 샀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쇼핑 완료. 박수! 치아 씨 정리합시다 이제. 좀 멀리 사야 되잖아. 리얼. 이쁘게 잘했네, 여보. 이거 내가 했어요. 아 힘들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이거 잘 생각 잘했다. 네. 딱 받침 못 해가지고. 우와. 너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이거는 쉬워. 이거는 완전. 제일 초급 레벨. 그래서 조금 비싼 건가? 잘라져 있어서? 소고기 때깔이 아주 좋아요. 아, 소분 끝.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네 우리. 여보 뭐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한 100만원? 어떻게 할까? 100만원으로 할까? 100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각자 사고 싶은 거 사자. 그러면 각자 어떤 항목을 사든지 관계없이 100만원 정도로 각자 사고 싶은 거 사기 블랙 그래? 프라이데이. 남은 거는 용돈으로 저기 하고. 뭐 어쨌든 간에 100만원 오케이 약속. 약속이지 뭐. 아싸 즐겨봐야지. 풀풀 즐겨보자. 100만원치 사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이 못 살 것 같아. 옷이랑 와 이쁘다. 이 안에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냐. 이뻐. 아 미쳤다. 아 너무 이쁘다 그지? 와 여기가 야경이 이쁘다고 알게 된 곳이라서 궁금했어. 와 너무 이뻐.
가봅시다. 뭐 하는 거야? 이거 튀기면 안 돼. 정말? 아니 튀기면 한다고 지금 헤딩을 입고 하는 거야. 오.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아니 치킨 먹기 어렵네. 뭔가 오묘하다 맛이. 그래? 응. 치킨이긴 한데 맛있는데? 맛있겠다. 먹자.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